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소수 정당들은 사활을 걸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나온 뒤 어떤 분위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정진 기자. 네, 조국혁신당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상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분위기가 뜨겁군요. 네, 조금 전인 저녁 6시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조국 대표를 비롯해 이곳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북적거렸는데요. 기대치를 뛰어넘는 예상치에 아주 고무된 모습이었습니다.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 후보만 낸 조국 혁신당은 각종 여론조사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선두권을 달렸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당초 10석보다 많은 12석에서 14석으로 예측됐습니다. 출구조사 발표 후 조국 대표는 뜨거운 성원에 감사한다며 선거기간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현실화될 경우 제3당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다른 신당들은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이 3% 이상 나오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해야 배분되는데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은 비례 의석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거란 예측에 참담한 표정입니다. 다만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당 관계자들은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녹색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경기 고양갑에서 4선이 가능할지 관심이고요.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경기 화성을에서 지역구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 심판을 화두로 제3지대 정당들이 등장했지만 출구조사 결과 조국혁신당 외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선거상황실에서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